한국의 목회자들, 사회와 민족을 선도해야 할 이 목회자들이 오히려 사회의 조롱거리가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됐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한국교회가 왜 침체했느냐, 그 침체한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게 뭘까요? Secularization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다, 경계선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를 이해하려면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먼저 한국이 산업화되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게 성계방이었습니다. 이 성계방이라고 하는 게 사우디의 근로 때문에 갔을 때 그 여인들이 바람이 난다, 이런 것들이 한참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고, 젊은이들 성에 대해서 이제는 혼전 순결시키고 그러는 것들은 무시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이 경제 발전이 되면서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돈을 의지하는 곳으로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바뀐 것입니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은 종교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문화로 핵가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핵가족은 가족중심주의고, 게다가 주 5일제가 등장하고, 또 자가용까지 등장하면서 주말 가족 레저 문화가 한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한국의 사회 변화는 결국은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 축복을 동일시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과 세상의 물질 축복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물질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에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유해지니까 교회 생활이 게을러지고 신앙이 시들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마케팅 원리가 교회 안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 원리가 교회 경영 원리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점점 크다가 보니까 이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학력도 높은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뭔가 이 학력에 대한 소위 스펙을 더 쌓기를 원했어요. 정상적인 스펙을 쌓으면 괜찮지만 가짜 박사 학위를 한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사이트를 조사해 보니까요, 미국에도 학위를 이렇게 남발하는 거를
학위 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학위 공장이 미국에 400개래요. 이 400개인데 LA에 150개가 있고, 그리고 하와이에 90개가 있고, 워싱턴에 87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학위 공장이 연 매출이 2억 달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이 학위 공장이 400개가 되고, 한국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을 겨냥해 가지고 한국인들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우리 학교는 뭐 이렇게 학위를 준다고, 그렇게 해서 외국의 이 신학교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가짜 박사 학위를 그렇게 남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트리니티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학교가 여러분 있는데, 이 학교가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그 트리니티를 나오지 않았어요. 트리니티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이 트리니티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트리니티 Theological Seminary 같은 학교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가 볼때 신학교 난립과 무인가 신학교, 그러면서 무자격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제 때만 해도 예비고사를 봐야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비고사를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소명도 분명하고 정말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런데 예비고사는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많단 말이죠, 배움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목회자가 또 필요했고, 그래서 교단이 신학교를, 비정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게 좋은 의도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운 많은 학교들이 오늘날 대학 인가를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예장 통합에 서울 장신, 대전 장신, 부산 장신, 한일 장신, 이런 학교들은 이렇게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지방에 세운 게 대학 인가를 받은 거예요. 예장 합동도 칼빈 대학교, 대구 신학대학교, 광신대학교, 다 마찬가지죠. 뭐 성결교도, 성결대학교도 그렇고, 나사렛대학교도 그렇고, 군소 신학교들이 다 이렇게 세워서 대학 인가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 학생들도 정말 많았어요. 70년대, 80년대에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까? 그리고 베이비붐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대학은 들어가기 힘들고, 그런데 대학의 과정은 배우고 싶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들에 진학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 외에 사유화된 신학교도 많았어요. 교회가 성장하다가 보니까 자기 세력을 키우고, 또 그러면서 또 경제적인 목적으로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는 이런 학교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이런 학교들도 또 사람들이 모여서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학교들이 신학의 교육이 전자든 후자든 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커리큘럼을 짜거나 양질의 교수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속성 과정으로 목회자를 양성한 것이죠.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이게 교단 분열로 이어지고, 또 교세 확장으로 이어지고, 또 경영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가 힘들고, 또 교수진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이러면서 부실 신학 교육이 한국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일례로 한국에서는 집사였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당신은 어느 신학교 나왔어? 태평양 신학교 나왔다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신학교를 한 거예요. 태평양 신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수 받았느냐? 뭐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러니까 스스로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 받은 이런 사례까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3개월 과정에 3년 과정을 이수하기도 하고 돈을 주면 그냥 졸업장도 주고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입학할 때 입학이 힘드니까 총신에 지원을 해서 떨어졌는데 그 2년 후에 보니까 그분은 3학년이더라고요. 저는 2학년인데 편목 과정을 해가지고 다른 신학교 졸업해서 속성으로 졸업해가지고 3학년에 편입해서 온 케이스도 있었어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가 심했는데 이렇게 부실한 신학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목회자가 양산된 거예요. 이 목회자 양산이 결국은 이들이 세상에 정말 준비된 교역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90년대 이들이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한국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1990년대에서부터 왜 침체됐느냐를 볼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실한 신학교육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직분 임명이에요. 학습, 세례, 그리고 직분 임명, 또 그러면서 또 교회가 직분자들에게 또 돈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성직 매매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한국교회는 여러분 영수와 장로제도의 배경은 예수를 믿고 중생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학습을 줬어요. 그리고 첩이 있으면 술, 담배 끊지 못하라면 세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10년이고 세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경에 참석해서 일정한 훈련을 받아야 집사가 되고 또 전도부인이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한국교회의 이 패턴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작은 교회를 단임을 할 때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면담을 하세요. 와서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집사가 아니에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 전교회 출석했는데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집사 임명해가지고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이 그냥 집사로 뭐 그냥 몇 년 동안 섬기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한국에 목회자들이 양적인 성장 뭐 세례 받게 하고 학습을 받게 하고 또 집사 임명하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교회 그 수석 장로님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 장로 임명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나는 재정적으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기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재정적인 헌신이나 시간적인 헌신 두 가지를 가지고 장로 임명하는데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는 물론 전제하고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신앙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예, 참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 집사도 임명하고 또 장로도 임명하고 그렇게 또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묶어두기 위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상하게 한국교회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유능한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교회에 가서 헤게모니를 지어야 되는데 이 헤게모니 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고민하고 예,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목사님이 멘토링을 하면서 한 20명을 따로 아주 훈련을 시키는데 예,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고민을 털어놓는 게 뭐냐, 이 주도권을 줘야 되는데 이 주도권을 장로님들이 놓지 않으려고 참 이게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라 사임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까지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뭔가 장악해야 되는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아주 피할 수 없는 대원칙을 갖고 있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의 역할이 견제라고 하는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장로님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와 목회자의 대립구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한국에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한국교회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 저도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교수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참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그 설교할 분이 없는데 박 교수님 협동 목사로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교회 오시죠. 그리고 교회도 알려주고 꼭 오시죠. 다음 주에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미리 갔어요. 신도시에 있고요. 교회 건물도 2층인데 꽤 넓어요. 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초청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주보 보니까 담임 목사 박영규. 아니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담임 목사 박영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새벽기도 5시 박영규. 제가 하나님 강제적이라도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6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 메마르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져서 주일날 말씀 전하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시 그런 케이스가 온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든 하시라고 진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정말 예, 하나님의 구원 영혼에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예, 그 담임 목사에게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서둘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하여튼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고 이 장로님들하고 이 목사님들의 이와 같은 이 문제가 예, 이게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 침체 요인 중에 하나가 목회 세습입니다. 개척한 교회의 경우에 담임 목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 세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 세습한 교회들을 제가 3권을 쓰면서 다 조사를 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힐까 말까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았는데 밝혀도 좋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습한 교회들을 다 제3권에 밝혔어요. 여러분, 충영교회 김창일 목사님, 김성관 목사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경향교회 서건태 목사님, 석기현 목사님,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기 목사님, 최용호 목사님. 여러분, 뭐 예장 합동 통합 기성 할 것 없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다 세습한 거예요. 이 세습에 대한 이미지가요. 세습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세습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 사회가 볼 때는 대기업이 마치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인식돼서 이 세습을 부정적으로 한국교회가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세습을 방지하는 법안도 만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또 변칙 세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직계 세습도 있고 변칙 세습도 있고 한국교회 안에 또 이 세습을 또 피해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묘한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습이 대도시하고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습을 목회자들이요, 87%가 이 세습을 반대합니다. 교인은 놀랍게도 교인은 61%, 목회자보다 반대가 더 적어요. 그리고 10대는 31%가 반대인데, 그 20대는 50%, 30대는 67%, 40대는 70%, 50대는 76%.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습을 반대하는 거예요. 신학교수는 68%, 부목사는 65%, 신학생은 58%, 담임 목사는 49%. 이렇게 저는 담임 목사님들이 오히려 세습에 관대한 거죠. 근데 왜 세습이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교회가 사유와 중세의 성진매매와 다를 게 없는 거, 유사한 거죠. 그런데 교회의 세습은요,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분열의 요인이에요.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 사회가 봤을 때는 세습은 대기업이 대물림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죠. 교회 세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김사님은 그분은 나는 소위 세습한 교회라고 오히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한계를 넘어서 참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그런 교회 뭐 세습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형 교회들이 자기가 개척했다고 세습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한 가지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왜 한국만 더 특별할까? 왜 한국만 이 세습이 더 특별할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한국만 이 세습에 대한 이 특별할까? 지난 한뜸 10년 동안 이 책을 또 쓰고 나서도 계속 제가 이 고민을 해왔는데, 한 가지 그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키운 교회, 내가 시작한 교회, 내가 피땀 흘려 조성한 교회, 내가 가장 많이 헌금한 교회, 그리고 결국은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가뜩이나 자립자치 자전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내 교회 인식을 심어줬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인식하게 더 만들어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는 상식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예,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 교회라고 하는 예, 이 소유권 마치 재산권 행사하듯이 그런 내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누구에게 누구 좋은 일을 시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또 퇴임 후에 여러 가지 참 요인들을 고려해서 퇴임 후에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이와 같은 것이 제게 그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목회자의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2015년 총신대학교 신대원 채플에서 벵게메론 교수님 정말 세계적인 학자죠. 한국에 이분 밑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거의 7, 8명 더 될 거라고 봐요. 이 벵게메론 교수님이 총신 채플에 오셔서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날카롭게 한국교회 돈에 물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섹스에 물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명예에 물들었습니다. 한국교회 권력에 물들었습니다. 지적하는데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국교회를 진단을 정확하게 할까? 여러분 지난 30년 볼 때 제가 옆에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 주변에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카람 목사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 중에 70%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한국교회 분명히 이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깊은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미국에 여러분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지미 스와가르트 알죠? 1988년에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 아시죠? 창녀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것이 드러나면서 밝혀졌고 그래서 진실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후에 1991년에 LA에 교통위반으로 잡혔는데 그 옆에 여자가 하나 타고 있었는데 창녀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트리니티에 다녔기 때문에 압니다. 1988년에 이 사건이 나고 나서요. 도네이션이 줄어가지고 트리니티의 총장이 한국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학교의 도네이션도 엄청나게 줄었다. 엄청나게 줄었다. 장학금을 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호소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가 그 자기의 고민을 담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 100만 부가 넘는 책을 출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실로 이 시대의 흐름, 한국의 목회자들, 사회와 민족을 선도해야 할 이 목회자들이 오히려 사회의 조롱거리가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복음전도의 길이 막히게 됐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오후 점심 식사하고 오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